이건 감이고 이건 증이라. 우주의 것이는 전부 다 증감 원리로 되어 있죠.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인력하고 탄력하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크게 보면 인력이 뭐가 됩니까? 음양으로 배대하면 예? 음이고 탄력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도해야 소원 성취를 더 잘해요. 남자는 절에 가서 기도해봤자 소원 성취 잘 못해요. 남자는 남한테 기대려고 잘 안 하거든. 튕기거든. 기도를 할 때는 자기 자존심이 없이 부처님한테 성인한테 그냥 매달려가지고 자기가 저분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야 되거든. 그래서 달 같은 거 인력이 있잖아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조수 강물이 것이 바다물이 아주 인력은 의미라요. 땡기는 힘은.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증감으로 표시하면 불어나죠? 예? 정인가요? 맞아요? 틀리면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 맞겠어요? 숫자에 가감성계 가지요. 보태기, 빼기, 또 곱하기, 또 나누기. 이것도 다 그 원리라요. 그러면은 보태기하고 요거하고 가와 승 요것은 증수가 되지요. 많아지지요. 예? 수박도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죠. 또 나누기하고 빼기하고 재수는 재는 감수죠. 빼니까 줄어지잖아요. 또 나눠보니까 줄어지죠. 그래서 감수라요. 저게 인력이 증인가 땡기니까 많아지죠? 이거 튕겨버리면 분산하니까 발산하거든? 예? 맞아요? 발산하고 여기는 수축하고 예? 아, 양은 커지니까 증이 되고 커지고 뭐 흙은 흡수하니까 감소되는 거예요. 여기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양수는 좀 적고 음수는 좀 많죠. 언제든지. 네? 음수는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언제든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소로 보면은 음수는 다가 되고 양수는 소가 되고. 그렇다면은 양수는 발산하니까 감이 되겠죠.
발산해버리니까 줄어버리잖아요. 이걸 자꾸 수축해서 거두어 디디니까 많아지고, 여기는 적어지고, 여기는 많아지고. 그래서 칩이 소식께도 그런 원리에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뢰벽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발음을 복구랍니다. 복구한다는. 지뢰벽. 밑에가 뇌가 되었죠? 진꾀. 위에는 곤꾀 지가 되었죠? 지뢰벽꾀. 이게 이제 동깃달입니다. 동깃달에는 동깃달, 동기석달에 굉장히 춥은 것 같아도 춥어도 거기에서 양 하나가 처음에 소생해요. 일양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양이 또 이제 소생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동깃달이고 서달이 이제 되죠. 이제. 여기는 벌써 양이 이제 여기는 하나가 있었는데 첫 달부터는 양이 이제 두 개 나왔죠. 위에는 지고 밑에 께는 태가요. 태궤, 지탱, 임궤요. 요새 그냥 저것만 두세요. 주여 64개 중에 12개만 적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탱님. 아, 지천태. 이게 이제 정월달입니다. 정월달은 양이 벌써 3양이 되었죠. 여기는 1양, 2양, 여기는 3양이 왔지요, 이제. 봄이니까 이제 양기가 자꾸 이제 많아져야죠. 따뜻한 기운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되어요. 이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는 사양이 또 되었죠. 사양이 되었으면은 이께는 여가 뇌고 이거 천이니까 뇌천 대장께. 이건 2월달이.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보세요. 밑에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4개인데 이제 5개를 만드세요. 오양이 다 나왔네요. 이거 이제 무슨 깨겠어요, 이제. 위에가 택이죠? 택천 쾌. 쾌자입니다, 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오겠어요, 이제. 예? 이제 육고신 여섯 개가 다 나와야 된다. 이 꾀가 뭔 꾀라 했죠? 그 전에 권꾀 말했죠. 중천 권꾀.
이게 이제 4월 달이요. 부처님이 이때 태어났죠. 순양월에. 4월 초파일 날. 양 전체가 다 양뿐이요. 이제 4월 달에 제일 양기가 제일 만화방창이요. 화란춘성 만화방창 꽃 필 때 꽃동산이요. 눈빛이.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뜨겁습니까? 이제. 이제 5월 달인데. 5월 달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4개, 5개. 이렇게 이제 변해져야지 이제. 어? 그러니까 변하고 이제 소식을 해요 이제. 변하면은 이걸 천풍국교라고 그래요. 만날 국자요. 이게 이제 5월 달교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차고 만들면 돼야 이제 이걸 두 개 만들어요 이제. 예? 두 개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건 천뢰 무망이고. 예? 천산 논이죠. 위가 산이죠. 발음이 도망할 돈자 돼지 돈가스 하나. 6월 달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천, 지, 비껴. 발음을 비그릅니다. 천지비께. 7월달. 지금이 천지비께 더워서 숨이 콱콱 맞춰. 그래서 방학 거잖아요. 방학한데 우리는 무슨 시집살이 걸라고 공부한다고 말이죠. 지금이 7월달 이제 7월 초하루니까 천지비께. 천산돈께가 지났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위에가 풍대죠. 이제 풍. 손하절. 그러면 이제 풍. 풍기가 되었죠? 풍기 관괴 볼관자. 8월달. 8월달에 태나야 땅 잘 보겠네요. 지관놀이 걸라면. 예? 풍지관 깨니까. 8월달에 태나야 땅을 보면은 친한 말 들어요. 남사고처럼. 남사고 청북장이 부각대사.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보세요. 이제. 네 개가 끊어졌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더 끊어져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위에가 산이죠. 산지 박. 그 전에 왕양명 그 시에 그 박교 복교에 나왔잖아요. 이제. 산지 박교가 9월 달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제. 다 끊어져야 이제. 예? 이게 이제 10월 달게.
본교하고 건교하고 정 반대죠. 여기서 이 교하고는 정 반대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하면요 열두 달이 다 나와버렸죠. 여기가 이제 10월 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석 달로 이렇게 접어들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연대를 적을 때 이 교 이름으로 적기도 했어요. 교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 열두 달이 음양이 자꾸 줄었다가 또 양이 줄기도 하고 음이 줄기도 하고 양이 증가하기도 하고 음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오행으로 패대하면 어찌 되죠? 정월달, 2월달 이건 목이죠. 또 4월달, 5월달은 화가 되죠. 7월달, 8월달은 금이 되죠. 그 전에 육갑으로 쭉 적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10월달하고 11월달은 뭐가 됩니까? 수가 되죠. 이제 수. 토는 각 계절마다 끝달에 하나씩 있어요. 끝달. 그러니까 요것도 10월달이니까 물이 되어야죠. 이제 계절적으로는. 여기가 토가 되죠. 토. 끝달마다 여기가 토가 되고 오행으로 본다면 여기가 또 토가 되고 여기가 또 토가 되고 그래서 진술 아니 진, 이, 술 요렇게 여기는 봄어 3월 달이고 여기는 여름어 6월 달이고 여기는 가을어 9월 달이죠. 겨울어 여기는 겨울어 12월 달. 요렇게 해서 이 네 개는 모두가 다 토라요. 토. 진술 중미는 다 토요. 그래서 저렇게 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원리가 바로 저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완전히 죽어야 저 권규가 된 다음에 이게 또 이대로 있지를 않죠. 10월달 되면 이제 동기달로 요게 일량으로 변하잖아요. 자꾸 변해요. 그런 원리를 밝혀가지고 말한 것이 동양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양학 원리란 것은 소식이라 해요. 소식, 진감이요. 그래서 양 중에도 음이 있고 음 가운데도 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닦아버리죠. 이 원리에 본다면 물속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물 속에도 불이 있고 불 속에도 물이 있어야 원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양 중에도 음이 있고 또 음 중에도 양이 있어요. 단지 이제 양 가운데는 음이 있더라도 굉장히 미약하지요. 잠재한 상태, 잠재력 뺏기는 안 되고 음 가운데 양이 있더라도 이 양은 지극히 작은 강하지 못하고 약세죠.
그렇지. 그러니까 태양, 태음, 소양, 소음까지 다 하면은 사상으로 보면은 음양이 다 있는 거죠. 태양, 태양에서는 뭐가 있죠? 소음이 있었잖아요. 아까 저 옆에가 소음이 붙었죠? 또 태음에 가서는 뭐가 이렇게 해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서로 그게 사상 원리라요. 음 가운데도 양이 있고 그냥 여자라고 여성이라고 해서 강한 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요. 강한 그 힘이 있기도 하거든. 남성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그 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 좀 약해서 그렇지. 물 속에도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막 풀이 일어나잖아요. 불 속에도 물이 있어요. 전기 요 것이 저 에어컨 같은 거 물 나오잖아요. 전기가 아니라 불인데 냉방장치 하면 막 물 나오죠. 냉장고 보니까 막 물이 막 보이잖아요. 얼음도 보이고. 그 원리를 응용하면은 과학이나 모든 그 철학이나 모든 것에 다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천부경은 물리에도 해당이 되고 수리에도 해당이 되고 성리에도 해당이 되고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다 돼. 이 천부경 내용의 진리가. 그러니까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도 이 천부경 원리를 연구하면 굉장히 좋고 숫자 그 수리를 연구한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인간의 그 마음에 대한 성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천부경을 연구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바로 상도급 도구만. 부정할 수 없죠. 저런 것들이 다 물건이죠.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다 물건 아니요? 또 1, 2, 3, 4, 5, 6, 7, 8, 9, 10 그게 다 숫자지요. 거기에서 태극이나 음양이나 오행의 원리는 다 성이 아니요. 시작함이 없는 하나나 종말이 마침이 없는 하나 그 자리가 원래 성리입니다. 성리. 그래서 물리와 수리와 성리를 다 겸했어요. 대삼이 함유가야. 불교식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또 이건 이제 일반 유교나 일반 세속에서 보는 설명이고